최근 윈도우즈 11 24H 버전이 설치된 컴퓨터에 최신 자동 전기 업데이트가 설치된 후 일부 사용자의 SSD 저장 장치가 먹통되거나 심지어 컴퓨터 재부팅을 해도 컴퓨터에서 드라이브 저장 장치 복구가 더 이상 불가한 벽돌현상 사태가 발생했다는데요. 나는 왜 이 사건을 이제서야 알게 됐지? 하며 놀랐습니다. 알아보니 이 사태는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SSD가 반 이상 채워진 경우에 55GB 이상의 대용량 파일 연속 쓰기 부하가 적용된 경우를 지적했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다는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대용량 스팀 게임 업데이트 할 때 라든지 동영상 편집자분들께는 대용량 영상 파일 편집 파일 옮길 때 야구 동영상이나 오프라인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좋아하는 대용량 야구 동영상 또는 오프라인 게임을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외장하드나 반대로 컴퓨터 하드에 옮길 때 이럴 경우에 컴퓨터 먹통 증상을 겪는 딱 이 상황인 거죠. 이 사태로 인해서 황당한 점은 도대체 이 사태의 원인이 확실하게 입증된 바 없는 상태로 다음 두 곳이 위에 언급한 사태의 원인이라는 매체 여론들의 화살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예전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MS 윈도우즈 운영체제 정기 자동 업데이트가 주원인이라고 여기는 여론과 또 다른 하나는 디램리스 SSD 또는 파이썬 컨트롤러를 사용하는 SSD 제품군에서 이 증상이 발현되었다라고 하는 여론입니다. 이에 관련 파이썬은 다른 컨트롤러를 사용하는 타 SSD에서도 같은 증상이 나타났다는 주장과 함께 수많은 오류 재현 시험을 통해서 그 증상의 원인을 밝혀낼 만한 문제점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자사 이미지 실추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역시나 마이크로소프트 MS 측에서도 자동 전기 업데이트와 이번 사태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증상 재현 실험 검증과 함께 자사 업데이트에 대한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문제의 원인을 왜 딱 이 두 가지, 즉 SSD와 MS 업데이트에만 단정지어 바라보고 있을까요? 과연 이 밖에 또 다른 문제의 원인이 있을 거란 의심은 하나도 없는 걸까요? 저는 이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CPU 발열 온도보다 뜨거운 메인보드 칩셋 PCH에 전용 쿨러조차 없는 현 메인보드 설계 제조 관행에 초점을 두고 싶습니다. 저 역시 대용량 파일 이동 시에 하드 저장 장치 먹통 증상과 더불어 하드 배드 섹터 증상을 여러 번 겪어봤습니다. 이 증상은 MS 윈도우즈 운영체제 업데이트 가릴 거 없이 예전부터 수도 없이 겪은 상황이라 놀랍지도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각적인 문제 해결 접근을 시도하였고 CPU 발열 온도보다 뜨거운 메인보드 칩셋 PCH에 작은 히트싱크 말고는 전용 쿨러가 없다는 거에 착안해서 메인보드 칩셋 PCH 전용 파워쿨러를 설치해봤는데요. 와 이런 유레카. 뭐 극히 저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메인보드 칩셋 PCH 전용 파워쿨러를 설치한 이후에는 대용량 파일 전송 시 저장 장치가 먹통되는 증상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각각의 메인보드 제조사의 메인보드 칩셋 PCH 발열 내구도에 따른 오작동 정도 심지어는 메인보드 사망 수명이 천차만별일 텐데요. CPU 발열 온도보다 뜨거운 메인보드 칩셋 PCH임에도 전용 쿨러를 달게끔 메인보드 설계 규격을 바꾸지 않는 보드 제조사 편향적인 제조 설계 관행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뜬금없이 메인보드 설계 규격을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픽카드 GPU와 메인보드 칩셋 PCH 이 두 부품 간 물리적 간섭으로 인해서 커다란 그래픽카드 때문에 메인보드 칩셋 PCH에 그나마 시끄러운 노트북용 저성능 납작 블로어 팬 정도만 설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또한 윈도우 11 업데이트 SSD 오류 사태를 메인보드 칩셋 PCH에만 국한해서 단정 짓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말인즉슨 윈도우즈 업데이트나 SSD 문제 말고 대용량 파일 전송을 무결점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CPU와 메인보드 입출력 단자 하드웨어 사이에 무결점 데이터 통신 전송 프로토콜, 즉 페일 프루프 설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손가락 크기 USB 저장 장치, 일반 하드 HDD, NVMe, SSD, 마더보드 사이의 액면가, 전송 속도와 실제 실사용 전송 체감 속도의 불편한 괴리감과 이에 따라서 때때로 나타나는 컴퓨터 먹통 증상,
이런 자잘한 부분까지 언급하고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기에도 답답하고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고 심각합니다. 제가 겪었던 실제 데이터 파일 전송 먹통 사례 경험을 고려해 본다면 컴퓨터 부품별 유기적인 엔지니어 설계 관행과 액면가 파일 전송 속도 대비 실제 전송 속도와의 괴리감에 어느 정도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면 좋겠습니다. SSD나 윈도우즈 업데이트가 100% 원인일 수는 없다는 거. 영상 끝에 CPU보다 더 뜨거운 메인보드 칩셋 PCH 발열 온도에 관한 영상을 걸어놓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